작은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게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생각과 행동,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사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는 유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힘이 올바른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셔서 반 기독교적인 행위와 일탈들이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몸의 연약함으로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아픈 몸에 치유하시는 주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다시 회복하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유성교회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받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전하실 박이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더하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귀한 성찰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헌신과 순종으로 목회의 책임을 다하신 목사님 은퇴 이후의 삶도 쓰임받으시는 은혜의 삶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 새로 부임해 오실 목사님 또한 주님의 인도와 계획으로 세워주시고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목사님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IT에 붙잡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8명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를 볼모로 잡고 있는 악한 영혼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어느 누구도 다치는 곳 없이 모두 무탈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뜻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어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한 2년 거의 2년 야 1년 8개월 만에 섰는데 너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죠. 예,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여기 예배당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 연습에 조인하셔서 우리가 찬양과 우리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신 분으로 저희가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아주 기쁜 날인데 이게 타는 이 화로불에 기름을 부으면 더 확 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COVID-19이라고 하는 어려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가 부탁드리는 새가족 훈련을 잘 마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시간이 갈지라도 괜찮으시다고 하면 제가 좀 한 분 한 분 부부 이름을 소개하고 다 소개가 끝나면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우리 감사로 환영으로 박수를 하겠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파멜라 앤 김도영 두 네 분은 맨 마지막에 I'm going to introduce you Pamela as I introduce other people first. Is that okay? Yeah. 우리 파멜라 자매님은 she is a Taiwanese. Very nice lady. I talked to her earlier and we had a very good conversation.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good wife. 우리 강시원 박은혜 우리 어떻게 한번 손 한번 예, 여기 앞에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없어서 강훈규, 강경옥 부부가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광진, 김성희 부부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성민, 권경우 박성민, 권경우 네, 시카고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훈, 권미진 오재훈, 권미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주 자매님, 이용주 자매님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조민준, 김선주 조민준, 김선주 예, 감사드립니다. Last, not the least, would you mind Mr. Kim and Pamela Kim? Can you come here? I'd like to call you out. 우리 수료증. 예. Yeah. 우리 파멜라 자매님은 타이완에서 오셨는데 제가 좀 전에 대화하면서 그 타이완은 세계적으로 자전거를 잘 만드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 told you that Taiwan they make such a good bicycle. I used to be a biker, so that I know. And they pursue such a precision, very smart people. And one of our Taiwanese pastor, Ing Kai, who influenced me greatly. So I want to appreciate you being Taiwanese. And Mr. Kim is very blessed to have such a good wife, right? Yeah. And they have a little child, a little boy. And also, I ask Pamela, by the way, your name meaning is honey and sweetness. I looked into it, you didn't know, right? So you are sweet and honey. I told her my Chinese name is Pu Chenhua, Pu Chenhua. And maybe due to my bad pronunciation, she did not understand in the beginning, but I wrote on my palm, and she said, Park In Hua, Pu Chen Hua means good and good and kindness. Good guy and kind guy. Thank you, Pamela. Okay, for newcomers orientation, this certificate is proudly presented to Kim Do-hyung. 위 사람은 뉴스원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4주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나중에 저희가 전해드리고 우리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을 야, 대석해 네,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환영하는 의미로 다른 분도 다 나중에 꽃다발 드리겠는데 Would you mind take this please? 감사합니다. Thank you. Yeah. 우리 환영의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예. 축복송 같이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송 박수 치면서 사랑해요 축복
are grateful for these new church members, especially Pamela Kim. I ask your blessings and guidance upon Pamela. As being a foreigner, may we open our hearts and minds and accept Pamela as our church family. I pray that continue to bless these new members and their family members. Wherever they go and whatever they do, may your blessings go before them and go after them.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새 가족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크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오늘의 이 환영식만 아니라 더 간간히 여러 장소에서 만날 때 중심으로 이분들을 환영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족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단하실 때 박수로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면 오늘 1시 반에 유년부실에서 4.13 인도자 두 번째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청소년부의 야외 예배가 또한 진행이 되겠고 지금 교회적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지금 재생산 4.13과 2.13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생산은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면 작년 성경 공부, 목장은 워터스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생산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섬기고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작년 성경 공부 반구, 반구가 아니고 공부반 아주 은혜가 되는 성경 공부입니다. 오셔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에 다시 한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충원 지휘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서 한 2, 3개월이 되었습니다. 내가 일을 익히고 잘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보다 일찍 나오고 늦게 가면서 그 일을 열심히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내가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되니까 좀 밀 일도 하고 또 교회도 출석해서 내 신앙과 내 삶에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퇴근을 얼마 앞두고 보스가 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의 말을 듣고 왜 그런가 하고 그 보스 사무실에 갔더니 아 자네가 일을 잘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좀 한 가지 좀 부담되는 부탁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만통의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중요한 거라 이렇게 이메일보다는 직접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이 정보를 잘못 넣어서 잘못된 정보를 만 개 봉투에서 다 꺼집어내고 새로 만든 인포메이션을 그 봉투 안에 넣어서 이것이 토요일 날 늦게까지는 우체국에 가서 메일을 하면 좋겠다. 아 그동안 몇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피곤한데 토요일 날 나와서 이 만 개의 편지 봉투를 리소팅하라는 보스의 말에 불편하고 아 이 보스는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막 스팀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스가 퇴근을 하면서 아 내가 아까 한 가지 빼먹었는데 그 만 개의 그 봉투 중에 그 안에 내가 캐셔스 체크 만불짜리를 집어넣는데 그걸 찾으면 자네가 가지게. 왜 웃으세요? 조금 전까지 만 개의 편지 봉투를 이거 리소팅하는 이 배리가 없는 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만불이 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방금 듣기만 해도 행복해서 여러분 웃으신 것처럼 아, 이 사람이 갑자기 힘들다고 생각한 일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일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다른 가치가 부여되니까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한 일이 기대가 되고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순간에 바뀐 것입니다.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laboring, 노동입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시면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여기 애썼다는 단어는 laboring. 우리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에피드롤 주사가 당시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 출산을 앞두고 애쓰면서 그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슬링 할 때 레슬링은 거의 비기는 게 없죠. 이기느냐 지느냐 막 내가 곤두박질 당하고 매어침을 당하는 그런 애씀. 에바브라가 이렇게 애써서 노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과정은 노동이 동반됩니다. 기도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방금 전에 봉투 안에 만불짜리 책이 들어있으면 비록 과정은 어렵지만 내가 해볼 만하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장 얻는 혜택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과정은 애쓰고 과정은 힘들고 과정은 어렵지만 그 과정의 결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빈 바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 앞을 우뚝 가로막고 있는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산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옮기지 못하지만 마운틴 메이커, 마운틴 무버, 그 산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과정은 애쓰고 과정은 힘들지만 이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지역사회 우리 꽃의 향기를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열쇠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이 매직은 아닙니다. 매일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내 삶 속에 기도의 습관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 다시 한번 매일.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저희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다.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의 농사가 불가능하고 땅이 갈라져서 입을 쩍쩍 벌리고 가축이 물이 없으니까 새끼를 낳지 못하고 가축으로부터 필요한 우유와 가죽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헤이티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갱들이 헤이티의 40%를 장악하고 컨트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자동차에 실는 가솔린, 이 가스를 옮기는 가스 탱커 또는 가스 트럭 운전사들이 길을 가다 보면 갱들이 트럭을 세워서 돈을 요구하던가 이 가스를 훔쳐가기 때문에 아예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아무리 신형 자동차라도 가스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비가 없으면 농경사회에서는 살 수 있는 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기근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큰 비가 내렸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열쇠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어떤 큰 산이 가로막혀도 그 결과적으로 내 삶 속에 큰 비가 내리고 산이 옮겨진다고 하면 중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바알은 성공의 신입니다.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잘 빌고 잘하면 그가 비를 내리고 적당한 비를 내리고 해를 줘서
농사가 잘 된다. 성공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문란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성공의 신과 쾌락의 신을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갈멜산 꼭대기로 다 모여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소각을 뜨고 불로 응답하려 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850명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가 섬기는 성공의 신과 쾌락의 신에게 구하라. 그들이 섬기는 성공과 쾌락의 신에 빌기 시작합니다. 우상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지만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큰 소리로 성공의 신을 향해서 쾌락의 신을 향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무엇 무엇은 무엇입니다. 선전처럼 우상은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를 만들어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를 못합니다. 18장 29절입니다. 18장 29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찾아가면서 듣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습관입니다. 18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미친 듯이 열광하면서 성공의 신을 향해서 쾌락의 신을 향해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지만 여기 미친 듯이라는 것은 예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올 거다, 비를 줄 거다라고 그들은 떠들어댔지만 아무 소리가 없다. 그때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쩌면 성공의 신과 쾌락의 신을 섬기면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비를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우상을 향해서 숭배하고 비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과 하나님을 네 가지로 비교를 할 텐데 네 번째가 나올 때 혹시 필요하시면 카메라로 찍으셔서 목장 모임 때 과연 나는 어느 신을 섬기고 있는가를 서로 정직하게 나누고 적용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첫째, 우상은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레퍼런스는 관계된 구절은 대개 가져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사람이 은과 금으로 만들었어요. 보기는 화려할지 몰라도 부탄에 가면 그 아시아에서 아주 큰 뭐 이 이마에 박혀있는 그 보석이 700만 불이라고 들었습니다. 타일랜드의 불교 신자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기증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인류의 생명을 주시는 life giver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썩습니다. 궁극적으로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입니다. 영원합니다. 처음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비가 필요하고 기근을 만나고 어려울 때 소리질러 애쓰지만 우상은 응답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성공의 신, 쾌락의 신이 그 순간에는 좋았지만 정작 내 인생에 기근과 어려움을 만날 때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도와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근을 만났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상은, 성공의 신과 쾌락의 신은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피를 흘리게 합니다. 1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장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기 몸을 상하게 란 말은 incision, 칼로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enetrate, 내 몸과 혼과 영혼 깊은 곳을 파고 들어와서 우상이 감히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과 신음을 우리 삶 속에 주는 것,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신이고 쾌락의 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부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힘들게 튜토링하고 대학교를 보냈는데 대학에서 아주 안 좋은 교수를 만나서 집에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 벌레, 날아다니는 새,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에게 절하고 당신이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줬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대학에 보내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벌레를 섬기고 내가 날아다니는 새를 섬기고 짐승에게 절하고 그들이 나의 신이다 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로마 제국은 당시에 세계 제일 가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경제와 상업이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제가 방금 드린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같이 앞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벌레, 짐승 찾아가서 나에게 복을 주시오, 나의 신이요, 성공과 쾌락에 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몸에 피가 나는, 페네트레이트하는 내 깊은 골수를 찾아 들어오는 고통을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었다. 성공의 신, 쾌락의 신을 섬기는 바알 추종자와 아세라 추종자들이 피 흘리는 고통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공의 신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쾌락의 신이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중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당신의 성공의 신과 쾌락의 신이 내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도움을 주던가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막간에 무엇을 해야 비록 기근으로 시작했지만 큰 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인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근은 기회이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근은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인생의 기근과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기회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18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오래전에 브루스리 나오는 무술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브루스리가 혼자 여러 사람의 그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브루스리가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이제 그가 뛰어난 무술로 그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가까이 와요?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금은 기회이다. 어떤 기회인가?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니 가까이 오라.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까이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18장 이전에 보면 엘리야가 만일 너희에게 바알신이 참신이면 그를 따라가라, 성경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도전할 때 머뭇머뭇 바알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바알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이렇게 머뭇머뭇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지금 상해 있어요. 상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상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고 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성공의 신과 쾌락의 신을 더 먼저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통회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를 향해 뛰어오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가 재산이 많고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굉장히 많고 당신 최고다 최고다 그랬는데 기근을 만나고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성공할 때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탕자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탕자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돼지 쥐염냄을 먹고 이래야 되는가. 탕자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에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가까이 가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자가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뭔데. 지금처럼 아스팔트 스무스한 길이 아닙니다. 돌이 있습니다. 나무가지가 있습니다. 험한 길입니다.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신발을 신겨라. 신분을 회복하는 거죠.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잔치를 하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허물이 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까이 뛰어오시고 달려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하기 원합니다. 아, 이것이 이런 행동이 이런 결단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돌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들으시고 스스로 아버지께로 복이 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인지,
피를 흘리고 희생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성공의 신과 쾌락의 신을 붙잡고 있을 것인지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예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따를 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됐습니다. 여기서 무너졌다, 주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break off, break off.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귀다가 관계를 그만두자, break off, 또는 push out. 전에는 예배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성공과 쾌락의 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어가서 내가 break off, 예배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신에게 간구하고 떠들어도 우상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저도 Zoom 모임을 비교적 자주 하는 편입니다. 뭐 우리 어소시에이션이나 또는 다른 목회자들과 교육부에 Zoom 모임을 하는데 Zoom 모임을 할 때는 처음에는 신기하더라고요. 했는데 하다 보면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전화기, 카톡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다른 내용 두고 이렇게 컴퓨터를 찍으면서 눈은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그 옆에 또 하나 이제 마니터가 있으니까 이거를 간간히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집중이 안 되라 이것입니다. 물론 사정상 온라인 예배 외에는 도저히 안 되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대면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저분이 사실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권면은 우리가 하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자. 두 번째, 첫째는 뭐였죠? 첫째는 예배로 돌아오라. 두 번째는 기도로 돌아오라. 기도해야 돼, 기도. 18장 42절입니다. 18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physical world, 이 땅의 세계와 spiritual world,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고 분리된 관계를 십자가로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누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의 일, 땅의 문제, 땅의 고통이 하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심한 기근이었지만 엘리야가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먼지가 묻었습니다. 나는 먼지처럼 초라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큰 비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댁에서 지붕이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뚝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움직이지 못해. 조금만 움직여도 막 너무 아파서 막 고통, 비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 아내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겨우 여보 해서 그 아내가 달려왔어요. 웬일이냐? 아, 내가 지금 저 위에서 떨어졌다. 병원이 한 시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붕이나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이 병원에 가는 길은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라지에 있는 자동차의 안에 부축을 받아서 자동차에 몸을 싣고 내 아내가 운전해서 한 시간 떨어진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러시아어고 트래픽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자동차를 타고 가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후레이 차들이 이 컨제스트 돼서 가지를 못해요. 병원 한 시간 떨어졌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앰뷸런스를 불렀더니 거리를 이렇게 주소를 찍어보더니 우리가 당신한테 가려면 약 10분에서 15분 거리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몸에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내가 빨리 병원에 가려고 자동차를 몰고 내가 가면은 러시아어의 트래픽에 걸려서 지연될 수가 있고 한 시간 되는 거리를 빨리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앰뷸런스를 부르면 10분, 15분 시간 걸려요. 시간 걸리는데 앰뷸런스가 오게 되면 우리 앰뷸런스 안에는 의료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라메릭이 오면, 그 의료 대원들이 오면 그 사람의 상황을 딱 듣고 전화를 합니다. 의사에게. 아, 지금 A라는 사람이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여기에 통증이 있고 여기는 마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앰뷸런스는 이미 기구가 있고 아주 응급시에 처치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고 응급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막히지만 앰뷸런스가 뭐가 있죠? 사이렌을 울리면 자동차들이 비켜줍니다. 내가 운전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출발을 하지만 병원에 도달하는 시간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앰뷸런스는 좀 출발은 늦지만 앰뷸런스를 부르면 그 안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고 일찍 출발한 자동차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앰뷸런스의 은혜를 주신다. 그 성경이 나와 있는가? 제가 좀 이렇게 다르게 말씀한 것뿐인데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큰 은혜. 여기 야고보가 크다는 얘기를 강조한 거 보면 중간 은혜, 작은 은혜가 있나 봐요. 큰 은혜를 주겠다. 그럼 누구에게 큰 은혜, 앰뷸런스의 은혜를 주시는가? 조금 전에 말씀은 4장 6절인데 4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Prayerlessness. 기도하지 않으면 gracelessness.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부지런함으로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 기근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있는 앰뷸런스의 은혜를 주신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발로 뛰는 거하고 여러 개 말이 마차를 끄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빠릅니까? 엘리야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여러 개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탔습니다. 누가 빨리 갔나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46절입니다. 18장 4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앰뷸런스를 타고 간 거예요. 앰뷸런스를 더 빨리 가는 거예요. 15마일 되는 거리를 나이가 많은 엘리야 선지자가 마차를 탄 아합 왕보다 앞서갔더라.
기도는 절대로 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의 단을 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앞서갔더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앰뷸런스를 보내주셔서 우리 삶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놀라운 동행하심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을 만나고 있습니까? 피가 나도록 내 인생에 나를 페네트레이트하는 인시전하는 고통을 만나고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엘리야가 앞서갔더라. 늦은 것 같지만 절대로 늦지 않고 앞서가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3년 반의 기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숭배하던 성공의 신과 쾌락의 신은 소리를 지르고 날뛰어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내 몸 깊은 곳에 고통이 올 만큼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배로 돌아오라. 무너진 단을 쌓아라.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늦은 것 같지만 엘리야처럼 앞서가더라.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깊은 아픔을 경험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주를 창조하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여러 요소들을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물리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도를 통해서 앞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립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사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피곤과 두려움과 지침이 물러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